구선복은 명문 무인 집안 출신으로 노론의 핵심인 무반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임오화변 당시 그는 뒤주를 감시하는 포도대장의 중책을 맡았으며 갇힌 사도세자를 향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냐, 술을 줄까, 떡을 줄까 조롱하고 가래침을 뱉었다고 전해집니다. 훈련대장과 금의대장을 역임한 그는 정조시대에 역모를 꾀했다가 발각되어 결국 능지처참의 형을 받았습니다. 정조는 구선복을 생각만 해도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선복이 군권을 쥔 권력자였기에 정조는 그를 제거할 명분을 찾다가 즉위 10년 만에 그를 처형했습니다. 구선복의 사후 정조는 병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도감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친위군영인 장용령을 창설하였습니다.